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증표 성서 강좌 시간입니다. 저는 강좌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신성국입니다. 우리 김우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하면서 하느님에게만 신경 쓰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교황님의 이 어투가 상당히 좀 혁명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보통 우리가 하느님에게 더 신경 쓰고 하느님께 더 나아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웃에게 무관심하면서 하느님을 공경할 수 없다 이런 말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보통 이게 자극적인 용어인데, 네, 이거를 교황께서 쓰셨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교황님들 여러분의 그 어투를 보면, 네, 좋은 이야기는 하고 권유는 하지만 비판은 아주 삼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예수님의 어법을 회복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격려도 하셨지만 비판도 하셨어요. 네. 행복 선언도 했지만 저주 선언도 했고. 근데 그동안 교황님들은 예수님의 비단처럼 부드러운 말은 배우셨는데 추상같이 날카로운 말은 좀 삼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예수님의 그 거친 용법도 당당히 배우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흔쾌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면서 명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저희들 진리라는 것은 결국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진리는 너무 명쾌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오늘 우리 복음은 시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이렇게 주제를 잡으셨는데, 예, 7장 마르코복음 7장 20장 20절부터 24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예수께서는 거기서 일어나 띠로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알아차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 없었다. 그런데 자기 어린 딸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어떤 부인이 즉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헬라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이었다. 부인은 자기 딸한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사 예수께 청했다. 예수께서는 부인에게 먼저 자녀가 배불리 먹여야 합니다. 자녀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셨다. 그러자 부인은 대답하여, 주님, 상 밑에 있는 강아지들도 아이들이 먹다 버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그분께 말했다. 그러니까 부인에게 돌아가시오, 그 말로 말미암아 당신 딸한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셨다. 그래서 부인이 자기 집에 가보니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귀신이 떠나갔던 것이다. 네. 그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를 했으나 결국 알려지고 말았다. 띠로 지방, 띠로. 이방인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유다인이 살지 않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께서 가셨지만은 결국 들켰다, 알려지고 말았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르코복음 저자가 이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거기를 왜 가셨죠? 원래는 그 예수님이 유다인들에게만 먼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순서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하느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해버렸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악령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곧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다. 이방인들도 그 악령, 마귀에 시달렸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다인들만 그 고통당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거역할 수 없는 자연적인 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시로 페니키아 여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주 와서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쪽에 이주 온, 해외에서 이주 온 난민들 그리고 그 후예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도 심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귀절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예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가녀들에게 던져주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를 제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 그 부인이 딸한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사고 간청하니 예수께서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지 자녀들 빵을 집어 가녀들에게 던져줄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는 누구고 강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방인 여인의 귀신 들린 땅을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처음에 거부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으로 나는 먼저 유다인들 중에 귀신 들린 자녀를 먼저 고쳐줘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이 용감하게 주님 아이들이 먹다 먹은 빵 부스러기를 강아지가 먹지 않느냐 즉 유다인을 먼저 고쳐주신다는 말은 지당한 말씀인데 그러나 그 떡고물도 부스러기도 즉 그 이방인들도 조금 유대인 옆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간청한 겁니다. 즉 예수님 당신 말도 맞는데 그러나 가끔이라도 우리 이방인들의 괴로움을 좀 살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당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당신 말이 맞소. 당신 딸에게서 내가 쫓아낼게요 하고 예수님이 지금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인품이 계시고 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약자를 배려하는 분이 그분 입에서 이방인을 강아지라는 좀 심한 단어가 아닌가 참 여기 이거를 때는 참 예수님이 너무 좀 심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수님 이방인을 그 강아지라고 부른 건 아니고 당신 시대에 유다인들이 이방인을 강아지로 부른 것을 그냥 이용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씨를 뭐 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강아지라고 하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혹시 안 하셔도 사람들이 박을 뭐 닭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인용한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녀는 유다인을 가리키고 강아지는 그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을 강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뭐 욕설을 하지 않았는가. 강아지를 우리말로 말하면 개새끼인데 이방인들을 이렇게 험담을 늘어놓지 않았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냥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라고 그랬더니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을 강아지라는 그런 식으로 비하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께서 욕설도 하셨죠. 아 당연하죠. 아 욕을 못하면 인간도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친한 스님에게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예수님에 비해서 아직 인간성이 많이 모자란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생? 아니, 사람이 화를 내고 욕도 할 줄 알아야 이게 인간이지. 뭐, 화도 못 내고 욕도 못 하면 이게 인간이 덜 된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좀 억지로 좀 우겼습니다. 그 예수님은 행복 선언도 하셨지만 저주 선언도 했고 사람을 위로하는 말도 했지만 사정없이 욕설도 했습니다. 그런데 욕설을 누구에게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상이 가난한 사람에게 욕을 하셨는가 아니면 그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사정없이 쏘아붙였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하셨고 부자와 권력자들에게는 욕설도 하고 저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장소에 가가지고 비단처럼 고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가서 비단처럼 고운 얘기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착한 신도들에게 욕설을 했다. 이거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서 부자와 권력자들에게는 욕을 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위로하고 하는 것이 예수의 어법입니다. 그 어법을 우리 성직자들도 우리 신자들도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 하면 사정없이 욕을 하면은 훌륭한 신앙인인데 착한 신도들에게 협박을 하는 종교인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렇게 종종 예. 그 이렇게 어떤 약자들에 대한 예. 그 뭐래요 욕설 예. 응? 또 이렇게 아주 강압적인 어떤 폭력을 많이 하는 게 옛날에 몇 달 전에 이제 피자 우리나라 유명한 피자 업체 사장 예, 예. 그 미스터 뭐 뭐라네 피자라네요 그 사장이 그 경호원이 예, 문을 닫았다고 해서 예. 그 빌딩 그 경호원이 그래서 막 사정없이 그를 두들겨 패고 아주 욕설을 퍼붓고 발로 차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네. 어? 또 어? 그렇게 경비원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예? 의뢰 입장에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막 함부로 갑질 행세를 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 을에 처져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쁜 놈들입니다. 네. 그러나 갑, 부자, 권력자들에게 쌍욕을 하고 저항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신자입니다. 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예수님도 이 율법학자 바리사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저주도 하지 않습니까? 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하루가 멀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났죠. 네. 그죠? 그 어느 대기업인가요? 대림 산업인가? 네. 거기 그 사장, 젊은 사장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기사, 그러니까 운전할 때 뒷보를 잡으면서 더 빨리 달리라고 뒤통수를 때리고 막 함부로 그 운전기사에게 그렇게 모욕을 가하고 또 위험한 그 상황을 막 만들게 하면서 그걸 즐기는 그런 그 기업 사장들 보면 참 저게 인간일까? 특히 우리나라 유독 그런 그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느님이 지옥을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입장할 것이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28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선생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고 사정합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옳은 말이다. 예수가 논쟁에서 여인에게 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논쟁 중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것이 바로 오늘 논쟁입니다. 아. 다른 데서 예수는 바리사이와 논쟁하거나 율법학자하고 논쟁하는 어떤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만 졌습니다. 이 정말로 중요한 귀절입니다. 네. 논쟁 우리가 왜 합니까? 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유리한 생각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 마귀에 들린 어린 딸에게 유리한 입장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엄마인 이방인이 예수님께 달라붙은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따지고 우리 딸도 나서야 되지 않소. 우리 딸도 당당히 나설 권리가 있지 않소. 당신이 주님이라면 한번 나서보셔 해서 자기 딸의 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막 저항하고 달라드는 이 여인의 용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이방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원래 당신의 의견을 바꾼 예수님의 그 포용성, 너그러움, 유연성도 높이 사고 싶지만 예수님께 당당히 저항해서 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운 이 엄마의 그 놀라운 이 고집스러움이 저는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귀절을 또 이 사건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백남기 농민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분들의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백민주라 씨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백남기 농민이 그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백남기 농민의 그 따님들이 지금 그 농성장을 지키면서 또 아니면 청와대 앞에서 끊임없이 그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시루페니키아 여자가 이 논쟁이라는 말을 기도로 바꿔봤어요. 예. 간절한 청, 간청. 좋죠. 예. 예? 정말 우리 이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또 우리 아버지에게 물대포를 그렇게 그 강경하게 진압한 그 저 경찰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특히 강신명 경찰청장. 예. 그렇게 그 간절히 원하는 그 백민주아 씨 또 그 따님들의 간청이 예수님께 논쟁이 되었고 지금 이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어려운 처지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는 그 예수의 모습이 나왔고 또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솔직한 인간다움 그 마땅한 간청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네. 오늘 이 복음을 보면서 현재 시로페니키아 여인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에 간절히 부탁하는 여인들이 누가 있을까? 또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고 우리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여자 사제품을 주지 않습니까 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우리 카톨릭 수녀님들하고 여자 평신도들의 얼굴 그 얼굴을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서도 볼 수 있고 남성 사제 중심의 카톨릭 운영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여자 신도들의 얼굴도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질문한다면 한국 천주교에 지금 논쟁이 있습니까? 제가 제대로 관찰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 천주교 밖에 이렇게 사유가 어렵고 천주교 안에는 교회 세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교회 재산 늘리기에 열중인 일 교회 분위기에서 별다른 논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하는 논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험악한데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는 논쟁도 없는 것 같고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회에서 교회가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교황님까지 오셔가지고 한국 천주교회가 가난한 교회 되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지도 않는 교회에서 아무도 지금 논쟁이 없다면 뭐가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 새누리당 이 인간들 집단을 보면은 얘들은 논쟁이 없어요. 그죠? 왜 청와대 박근혜 눈치만 사살 보면서 자기들이 뭘 결정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가 딱 그죠? 어떤 무언의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딸랑딸랑 움직이는 그런 어떤 무슨 정말 뇌가 없는 인간들 논쟁이 없는 집단은 결국 발전하지는 못하고 또 민주주의를
어떤 기능이 없는 집단이죠. 그렇습니다. 논쟁이 없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큰 병이 걸려 있다는 지금 네. 신호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교회에도 논쟁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권력, 그죠? 권력을 중심으로 짜여진 하나의 우상, 우상의 질서에 이렇게 우리가 좀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서로 논쟁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것인가. 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더 예수님의 복음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지금 복음에서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예수는 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입씨름을 했느냐. 결국은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게 하기 위해서 둘이 지금 논쟁을 붙은 겁니다. 네. 그런데 간청하는 이 여인이나 자기 의견을 바꾼 예수나 똑같이 목적은 이 어린 딸을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네. 논쟁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입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 천주교에서 만일 논쟁이 있다면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에 유리한 의견을 찾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논쟁 자체가 없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예. 귀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예. 이것은 논쟁이 아니죠. 논쟁이 아니죠. 이건 정말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을 사는 교회라면 정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 젊은이들의 절망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예.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만 또 교회의 헌금만 많이 늘어나는 것만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께 저항하지 않습니까? 네. 당당히 의견을 말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사제들도 교구장 주교에게 당당히 말을 해야 됩니다. 주교님 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길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주교님은 따르지 않느냐. 주교님 성서를 갖다 놓고 연구합시다. 과연 이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고 좀 저항을 해야 됩니다. 논쟁을 네. 하고. 네. 이건 불순종이나 항명이 아니고 정당한 항의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네. 주교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고쳐줘야 되고 걷지 않고 있으면 곧도록 권면해야 하는 게 사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찾고 예. 그 뜻에 따르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어떤 권력자에게 우리가 응?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예. 하느님의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만일 주교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사제들 주교를 혼을 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예. 사제들이나 평신도들도 누구나 다 하느님의 예언자. 아 그렇습니다. 예언직을 다 수행해야 수행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로페니키아 여자와 예수님의 이 논쟁, 그 이 논쟁은 정말 그 악령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한 정말 건전한 논쟁이었고,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예. 그 오늘 이 복음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사회적 약자들을 살리기 위한 논쟁 예.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예.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해야죠.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있으면 더 쓰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좋은 의견을 찾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또 저희들을 이렇게 또 좋은 그 성서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김 목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